미생물 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이 생장하는 데에는 일반 생물체와 같이 각종의 영양소가 필요하며, 이들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물질을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에는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 조성은 미생물의 종류나 실험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그 미생물에 맞는 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생물 실험에 사용하는 기구나 배지는 무균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적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멸균 또는 제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균 종류에는 화염멸균, 건염멸균, 고압증기멸균, 상한멸균, 살균제에 의한 멸균, 자외선에 의한 멸균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화염 멸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밍 스테릴리제이션, 백금선 시험관 입구, 손막의 입구에 일시 멸균 실시하고, 백금선, 백금이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화염 멸균하며 균체가 주위로 퍼질 수가 있기에 내염, 환원염에서 점차 외염, 산화염으로 태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건열 멸균 드라이 에어 스테릴리제이션 속막의 한 시험관 플라스크 3개에서 5매씩 신문지에 싼 샤레를 150에서 160 60도씨에서 60분 이상 가열한 것이 좋은데, 충분히 멸균된 것은 신문지가 엷은 갈색을 띱니다. 3. 고압증기 멸균 High Pressure Steam Sterilization 밀폐 용기 중에서 100도씨 이상의 고압증기에 의한 내열 포자를 단시간에 사멸시키는 멸건법으로 고압증기 멸균기 어토클레이브가 사용됩니다. 4. 상한멸균 가열에 대하여 불완전한 물질을 함유한 배지 등의 사멸에 코어의 증기솥을 사용합니다. 1일 이외에 100도씨로 30분씩 3일간 증기멸균하여 1회 살균으로 살아남은 포자도 발육하여 저항성이 약해짐으로 멸균됩니다. 이것을 간헐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살균제에 의한 멸균, 가열 멸균 할수 없는 고무, 플라스틱 제품, 무균 상자, 책상 및손 등의 소독에는 역성 비누, 소독용 알코올 등을 사용합니다. 자외선에 의한 멸균, 울트라바이올렛, 이레그데이션, 화장 2537 옹스트롬의 자외선은 공기의 살균, 물체의 살균에 유효합니다. 램프를 켠 대로 사용할 때는 선글라스와 같은 보호 안경을 써야 합니다. 제균 효모의 발효 시험에 사용하는 당액이나 열변성을 일으키기 위한 혈청 등을 가열, 살균시키지 않고 제균합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 시험관 X계, 페트리디쉬 Y계, 스포이드, 유리 막대 또는 피펫, 솜, 호일, 골로, 삼각 플라스크, 장갑, 호암 멸균기, 오토클레이브. 배지는 GYP 배지는 이스트 추출물 5g, 펩톤 10g, 글루코스 10g, 소듐 아세테이트 10g 리터당 이렇게 하고요. YM 배지, 펩톤 5g, 효모 추출물 3g, 글루코스 10g, 말트 추출물 3g, 아가 한천저 15g 리터에 넣고요. 뉴트리언트 브로스 아가는
리트 고기 추출물 10g, 펩토 10g, 우물물 식염 5g에서 리터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실험 방법 1. 시약들을 배합하여 삼각 플라스크 1리터 용액으로 만듭니다. 2. 골로로 가열하여 완전히 녹입니다. 손마개와 호일을 준비합니다. 3. 시험관 X기와 패트리 디쉬 Y기를 준비하여 녹인 시약을 시험관 X기에 Z밀리리터 담은 뒤 손마개와 호일로 감쌉니다. 패트리 디쉬는 녹인 상자 안에 넣어둡니다. 4. 미리 가열해 놓은 멸공기에 Z밀리리터를 담은 X기에 시험관과 손마개와 호일로 싼 나머지 시약을 넣습니다. 121.1도씨에서 15분간 하고요. 5. 멸균된 시험관은 사면 배양시키기 위해 비스듬히 눕히고요. 멸균 상자에서 68% 알코올로 손을 소독합니다. 이후 장갑을 끼고 열이 남아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담긴 시약을 미리부터 넣어두었던 Y기의 패트리디쉬에 약간의 일정량을 넣습니다. 7. 열기가 없을 때까지 식혀서 굳힙니다. 손마개 만들기. 손마개는 통기성은 있으나 미생물 또는 먼지 등을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미생물 시험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1. 타지 않는 솜을 사용하고요. 솜을 병구의 굵고 규격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합니다. 처음보다 작은 크기로 잘라 위에 겹칩니다. 사방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중심부에 넣어 심을 만듭니다. 2. 왼쪽 둘째 손가락으로 약간 강하게 솜의 중심을 눌러서 손가락을 씌웁니다. 3. 오른손에 가진 손마개 끝을 약간 겹쳐서 오른손의 둘째 손가락으로 눌러 넣습니다. 4. 손마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넣는데 시험관을 회전하면서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5. 손마개의 끝을 약간 단단하게 하여 여러 번 사용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듭니다. 6. 손마개 종이마개를 번열 멸균하고 기타는 고압증기 멸균합니다. 시험관의 경우 병구로부터 2, 3cm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1.5cm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플라스크의 경우 병구로부터 3에서 5cm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2에서 3cm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배지.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을 배양하기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화하고 다시 고아,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물질을 가한 것, 배양기인데요. 생물은 생존, 발육에 불가결한 물을 비롯하여 영양물질로서 다량요소, 미량요소 등을 요구합니다. 그중 기체 상으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로서 배지에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미생물 실험에 쓰여지는 배지는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에는 탄소원, 질소원, 발육인자, 비타민염, 무기염 등이 있으며 미생물의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하는 배지의 종류는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와 효모에는 메가즘과 국즙이 사용되고요. 세균에는 육즙이 적합합니다. 이에 대해 무기염류만 또는 구조가 확실한 탄소원, 질소원을 가한 조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합성 배지를, 대량 배양일 때는 액체 배지가 적당합니다. 추위 보존이나 분리에는 한천, 젤라틴 등을 가한 고형 배지를 사용합니다. 배지는 완전히 멸균한 뒤 목적균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균 증식이 우려되며 배지 보존을 위해서도 멸균은 꼭 필요합니다. 배지의 종류, 1.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천연배지, 합성배지, 반합성배지로 나뉩니다. 배지의 영양분이 모두 천연물인 동식물체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 화학적 조성이 복잡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합성배지는 모든 영양분의 화학 조성이 명확한 것으로 조제한 배지입니다. 곰팡이, 효모, 세균용으로 많은 합성 배지가 고안되어 널리 이용됩니다.
미생물 영양 요구성의 검토와 미생물의 정량법 등에는 합성 배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반합성 배지는 두 가지 배지의 중간적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액체 배지, 고체 배지로 나누는데요. 액체 배지, 일반적인 실험에 흔히 사용되며 한천이나 젤라틴을 첨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체 배지, 액체 배지에 한천이나 젤라틴을 첨가하여 고화시킨 것입니다. 고체 배지는 멸균 후 냉각 고화시킬 때 목적에 따라서 사면 배지, 평판 배지, 고층 배지로 되는데요. 사면 배지는 호기성 세균의 배양에 이용되고 눕혀 고친 것입니다. 평판 배지는 평판 배양은 콜로니를 형성시켜 미생물을 순수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고층 배지는 젖산균 등의 미호기성 균의 천자 배양에 사용됩니다. 배지의 보존. 교재된 배지는 건조나 변질을 막기 위해 항상 빛이 들지 않은 찬 곳에 보관 보존하도록 하며 제조 후 너무 오래된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3개월 정도가 한도입니다. 네, 이것으로 미생물 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